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시골 마을에 빈집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시골 빈집, 시골집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시세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우선 이집 구경 상태를 한번 보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골 빈집의 향후 전망 가격 변동 어떻게 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그 이웃 주민들께 여쭤보니까 6.25 전쟁 이후에 지은 집이랍니다. 그러면은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금 최소한 뭐 70년 정도 된 그런 오래된 농가주택입니다. 이 집은 보면은 흙과 나무, 돌, 순수한 자연 재료로만 집을 지어졌고, 지붕은 이제 슬레이트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뭐한 70평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앞에 텃밭도 한 30, 40평 정도 있는 그런 아담한 집입니다. 동네 중간에 있고 자동차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은 괜찮고, 여기서 마산 시내까지 20분만 하면 갈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창원시 마산 하포구 맨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인데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옛날 진짜 6.25 끝나고 여기 동네에 그 포탄이 떨어져서 다 집이 불타고 새로 지은 집들입니다. 지붕도 보면은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이제 슬레이트를 해놨습니다. 다행히 집이 크게 비센 흔적은 없지만은 너무 오래 낡아가지고 비어 있었는지도 제 생각에 한 20년 이상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집 상태는 흉물스럽죠. 동네 한가운데 이런 게 있다면은, 밤에, 무섭습니다. 이렇게 빈집 방 안에 보시면은 지금 벽지도 다 뜯어져 있고, 지붕에 보면은 이제 흙으로 돼 있죠. 천정이 흙으로 돼 있습니다. 다행히 뭐 비는 샌 흔적은 크게 안 보이지만은 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뭐 리모델링도 불가능할 정도로 집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집이 오래된 집들은 가보면 이렇게 전선을 애자로 연결해 가지고 방끼리 연결을 하고 여기 이제 부엌이죠. 거름에 새카맣게 벽이 거슬려서 검은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저 지붕도 지금 구멍이 나서 흙이 흘러내려 있고, 찬장도 있고, 예전 진짜 저희 어릴 때 보던 그런 시골집 부엌입니다. 이 집에도 보니까 추억의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종이학인데, 저희 어릴 때 이거 종이학 많이 접었죠. 그때 가수 전영록 그 노래, 종이학 노래 있어가지고, 동네 여학생들마다 이 종이학 접느라고 1,000개를 접어서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저희 어릴 때 엄청 이 여학생들이 이걸 많이 접더라고요. 이런 종이학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또 추억의 물건인데, 최소한 30년 이상 된 거죠. 여기 찬장에도 보면은, 옛날 술병들하고, 그런 물건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야, 여기 보시면 이제 처마 모서리 쪽은 나무가 썩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제 생각에 몇년 있다가 태풍이라도 오면 집이 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비어있는 시골집들이 6만 6천 가구, 와, 엄청나죠? 이렇게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나 가도 기본적으로 몇 채씩은 다 있고, 심한 동네는 절반 이상이 빈 동네도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2027년까지 3만 3천 가구로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솔직히 흉물스럽죠. 도시에 있는 폐가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있는 집들도 이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마을 분위기를 어둡고 무섭게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거기에서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대책,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이 산재에 있는 빈집들, 이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환경적으로 문제되고, 또 미관적으로도 흉물스럽고, 그 다음에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또 지나가던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집 문제를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호가 되는 그런 많은 빈집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이 빈집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시골집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하고 팔고 싶은 사람하고를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빈집 우선 정비 구역 지정 제도, 이런 제도도 같이 도입한답니다. 동리에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인 그런 시골 마을을 우선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빈집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겠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시골 마을 가보면은 한 동네만 해도 빈집이 10채가 넘습니다.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이쪽 시골 마을은 전부 다 빈집 우선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다음 달 7월부터 집이 안전 문제가 있거나 보기 흉한 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1년에 1,000만 원이나 되는 그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지자체 단체장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이거 벌금 부과했다가 동네 시끄러워지고 민원 들어오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니까 굳이 이런 거 나서서 시행할 단체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강제 이행금 부과하고 강제 철거시킨다면은 앞으로 시골집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당연히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님도 그렇고 시골 빈집 이런 거 사가지고 허물어 버리고 조그만한 전원주택 짓고 텃밭 농사 그런 거 노후에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한 2, 3년만 있으면은 시골집 가격이 거품이 확 빠질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또 영상에서 인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